어떤 욕구, 어떤 욕망이 오는지를 멀리서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의 가장 좋은 도구는 납작 엎드리는 경험. 서핑보드 위에서 무릎 딱 펴고 그래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도를 맞고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낮추어서 오케이 하고 그 파도와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갈 수 있게 바라보는 눈에 그 친절함, 그 파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칠 거야 하는데 대화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막 감정적인 사람, 욕구가 가득하고 어두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마치 파도를 보듯이 그 대상을 보세요. 그리고 자, 파도 온다. 그래, 대화 안 돼. 이런 파도네. 난 이렇게 넘어야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겸허함과 따뜻함과 오로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유 없이 나누고 계산하지 않고 나는 어저께 그 내용을 같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유 없이 나누고 겸허하게 낮추어서 친절하게 대하는 이 5개에서 6가지 정도의 항목을 명확하게 보고 넘어간다면 어떤 파도가 와도 나는 아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고요함 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발전이 될 수가 있고요. 스와미 라마께서는 그래서 가만히 명상하고 앉아서 나는 평온해, 나는 고요해 이러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이거보다 더 강한 어조인데 제가 그걸 따라하지 못하네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 게 어딨냐? 넌 명상도 안 하고 지금 수행했다고 하냐? 이러면서 크게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웃긴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명상을 하면 아주 그게 더 밝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그삐 하는 고요한 상태, 심장이 멈춰진 그런 상태처럼 나를 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대마초를 주고요, 실제 아슈라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돼서 아주 고요함 같은 착각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면서 중독에 빠져서 아슈라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방법을 썼다고 하거든요.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뚱아리가 있다면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친 파도가 오면 내가 발전하는 거구나. 근데 주저앉으면 발전이 안 되고요. 발전하는 거지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삶에 직접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는지 보셨으면 합니다.